경기도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업무 현황 청취와 함께 개선이 시급한 사안과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헌신한 직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보건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신규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임위원회들은 감사기간 농정예산 확대와 어업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농어업 분야 정책을 내실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9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부서들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